15일 식목일 기념 꽃을 몰살시킨 죽음의 물. 이 이야기는 켈리 언니의 실화입니다.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. 자, 얘들아, 이번 학기에는 각자 식물을 한 가지 택해서 집에서 기르고 매일 관찰일지를 쓰도록 할게요. 전 꽃집에서 나팔꽃 모종을 사와서 집 옥상 화분에 심었어요. 나팔꽃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죠. 그러던 어느 날, 켈리야, 오늘 집 청소 좀 해라. 네, 엄마. 저는 집을 열심히 쓸고 닦았죠.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물 그냥 버리기 아까운데. 저는 걸레를 빤 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까워서 옥상으로 대야를 들고 가 화분에 그 물을 주었어요. 와, 청소도 하고 꽃에 물도 주고 일석이조네. 그리고 다음날 이게 뭐야? 내 꽃들이 다 죽었잖아. 어제까지만 해도 활짝 펴있던 나팔꽃들이 죄다 죽어있는 게 아니겠어요? 그리고 제 머릿속을 스치는 과거의 장면. 설마? 걸레띠가 왜 이렇게 안 죽어져? 저는 샴푸가 섞인 물을 꽃에 줬고 그 물은 꽃들에게 공약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. 저는 그때 이후로 식물에는 꼭 깨끗한 물만 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.